근데 그 다이어트 킬로그램이 40킬로그램을 감량했다. 네. 그도 질문하고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50킬로입니다. 50킬로입니다. 50킬로야? 아, 그러니까 본인 몸에서 50kg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이렇게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보시죠. 오! 뭐야! 뭐야! 아니 지금 동일인입니까? 네, 저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저 왼쪽에는 몇 살 때 찍은 사진입니까? 자, 이쪽은 제가 고등학교 때 최고 몸무게 많이 나갈 때 120kg 사진이고요. 120kg. 네. 그리고 이제 64번에 탄 저 보디빌딩 선수는요? 저쪽은 제가 2009년도에 제가 호텔 생활을 하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서 첫 대회 때 1등 했던 선수. 첫 대회 1등을 했다. 저 지숙 씨가 지금 몇 킬로 나가십니까? 저 50kg 안 돼요. 40. 40. 40. 그렇게 지숙 씨. 예. 예, 어떤 체형 한상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밀가루 먹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스타만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Pasta makes me fat. 예, 저는 파스타를 먹으면 꼭 이렇게 살이 찌거든요. 예, 신기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파스타 하시면은 살이 많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파스타 자체의 면만으로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세몰리라라고 해서 복합탄수화물이라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세균생이 맞습니까?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파스타를 멀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는요. 생긴도 모르는. 아니 저 여러 요리를 다 잘하시지만 파스타 요리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처음 알았어요. 네네,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알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40kg 감량의 땡땡 파스타였거든요. 그 땡땡이 오늘의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개를 해드릴까요? 예. 네. 제가 바로 자, 아니요, 땡땡 파스타의 주 재료는 바로 족발입니다. 족발! 어? 아니잖아요. 족발이 아닌데. 아니, 형이 잘못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족발입니다. 이게 어떻게 족발입니까? 제가 만약에 족발, 이런 족발을 그냥 들고 나왔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족발 아니야. 이 내용물이 뭔지 지금 이게 생긴 게 동그랗거든요. 그게 족발이야? 이게 족발이래요. 뜯어보세요, 족발인지. 족발? 응, 족발이에요. 족발이에요? 네. 어? 왜? 안에 뭐가 있어요? 어? 안에 뭐가 있어? 어? 야채 같은 게 있죠?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여기 보니까 배추입니다. 대추가 들어가 있고요. 배추. 단맛도 들어갔다. 나고. 아니 그럼 이게 족발 맛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족발을 갖고 제가 요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족발이 어떤 요리 과정을 통해서 족발 파스타로 변신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그 김밥 있잖아요. 네. 김밥 돌돌 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 그게 족발이에요? 네. 이게 족발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본인 만드신 겁니까?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외국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테린입니다. 테린이라는 테린. 네, 요리 방법인데요. 네. 이 테린 같은 경우에는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서 하루 걸려가지고 막 할 순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이제 이거 테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족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이 재료들을 다 넣어서 족발을 3시간 동안 삶았습니다. 3시간 동안 삶아서 뼈를 다 제거한 다음에요. 족발 살을 갈아서 안에다가 원하시는 재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색깔을 또 예쁘게 하기 위해서 고추랑 배추랑 완두콩을 이렇게 넣습니다. 완두콩까지? 네. 족발 살과 김밥 말듯이 말아준 거죠. 그렇게 넣으시면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약간 맛이 다 보세요. 드셔보세요. 꿀 맛이에요. 어떠세요? 아, 근데 이게 족발이 양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네. 대추 향이 많이 나가지고 네. 그 족발이 비린내로 딱 압도해버리네요. 네. 다 덮어버리고 네. 이야 기가 막힌데 이야 먼저 테린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예. 자 그다음 파스타에 족발 파스타 양념을 자 50kg의 다이어트의 비법이 공개가 됩니다. 네. 오늘 먹고 차가운 거라 눈 파스타 몰래 아니 그 파
파스타 요리를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네요. 네네. 되게 간단합니다. 화이트 와인을 또 너무 화이트 와인.